뜨거운 태양 아래 황금빛 모래 위에서 펼쳐지는 시원한 한판 승부. 진리의 해변 스포츠 비치 발리볼이 대구에서 열린다. 해안가에서 하는 건데 도심지 한복판에서 이런 거 구경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바다에 온 것 같이 시원하네요. 짱짱짱. 해변 스포츠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내륙도시 대구에서 열린 비치발리볼 대회. 팡팡 터지는 시원한 스파이크에 무더위는 잠시 안녕. 뜨거운 대구의 낮과 밤을 핫하게 달군 여름 스포츠 인구. 2022 대구 비치발리볼 프로투어 그 핫한 현장 속으로 지금 떠나보자. 전국에서 무더위로 둘째 가람을 서러운 대프리카. 이 후끈한 더위 속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 바로 대구 시민들의 대표 쉼터인 수성못의 비치발리볼 경기장. 바닷가에 온 것처럼 시원해요. 재밌어요. 도심지 한복판에서 이런 거 구경할 수 있으니까 편하게 그냥 걸어서 나와도 되니까 좋습니다. 비치발리볼은 말 그대로 해변에서 하는 배구지만 고정관념은 깨라고 있는 법. 지난 2015년부터 국내 최초 도심 비치발리볼이란 타이틀과 함께 매년 대구에서 열리다 코로나로 인해 중단된 이후 3년 만에 돌아온 반가운 대회다. 공인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이 점수 포인트가 있어서 선수들이 아마도 굉장히 격렬하게 경기를 할 것 같고 그 속에서 우리 주민들께서 여기 와서 즐기시면은 뭔가 다이나믹한 힘을 얻지 않겠는가 그런 에너지를 얻고 그동안에 움츠렸던 마음도 좀 펴고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코로나 여파로 인해 예정보다 적은 총 7개국 12개 팀이 참여한 이번 대회. 한중일, 영국과 미국 등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나흘간 멋진 경기를 펼쳤다. Yes, absolutely. We feel the heat. I'm from California. It's not this hot there. And we definitely feel tired at the end of the day. We always hope to be the champion. There's a lot of good teams here, so it's going to be a fight no matter what. And we are aiming for it. Yeah, we want to be the champions. 우리가 잘 아는 배구와도 비슷한 비치발리볼. 경기의 시작은 공을 상대 네트 너머로 넘기는 서브. 그리고 공을 받아 공격으로 연결하는 토스. 이어서 때론 약하게, 때론 강하게 때리는 스파이크까지. 서로 눈빛만 바라보는 찰떡 호흡으로 경기를 이어나간다. So what I love and find interesting about beach volleyball is that you don't have to be very tall to be good. And any team can win regardless of height or physical stature. 배구를 모래 위에서 한다는 점이 이제 되게 생소해서 관객분들이 이제 재밌게 보시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단은 여름 운동이기 때문에 시원한 복장이 제일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명의 한 팀인 배구와 달리 비치발리볼 선수는 단 두 명. 세 세트에 21점을 먼저 따내야 팀이 승리한다. 공격과 수비가 빠르게 전환되기에 치밀한 의사소통과 강한 점프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두 선수 간의 팀워크다. 비치발리볼이 배구와 다르게 포지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다 올라운드 플레이어 같이 그렇게 다 모든 부분에서 완벽해야 되고요. 빈 곳이 많기 때문에 이게 작은 선수들이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빈 곳 커버를 해서 이제 연타로 공격을 해서 브로킹 사이로 사이로 공격을 빼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작은 선수들이 충분히 이제 키 큰 선수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경기거든요. 2022 대구 비치발리볼 프로투어 관람 포인트 두 번째. 정상급 프로 선수들의 경기를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직관할 수 있다는 것. 모래판에서 하니까 체력 소모 엄청 될 것 같고 스파이크 팍팍 때리니까 스트레스가 확 풀립니다. 선수 숫자가 배구보다 작으니까 좀 더 선수들한테 더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육감적이고 아주 파워풀하고 아주 재미가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 발리볼 월드 대구 비치발리볼 프로투어 개막식을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중이지만 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참가한 이번 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힘차게 휘슬을 불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네빈과 선수들의 특별한 서브 퍼포먼스도 이어졌는데 선수들에게 잘 전달이 되었습니다. Absolutely. We are loving the Korean fans. We've had so many people come up to us after our matches and say good job. And you guys are so welcoming. We just feel really at home here in Daegu. It's been a lot of fun. You guys are great. Spectators are great. The people of Korea really kind of me. It's the same, me, same Asia. I am from Thailand. She go, cheer, cheer, Thailand, Thailand. Oh, I'm really heartful. Thank you so much for Korea's people. Yeah. 이번 대회 세 번째 관람 포인트, 야간에도 계속되는 경기. 경기 절반 이상이 야간에 진행되어 더욱 핫해진 대구의 여름밤. 대구 화이팅! 화이팅! 신지현 화이팅! 저희 신지현 선수 응원으로 나왔습니다. 대구에서 비치 발리볼 한다고 좋아. 해서 서치해가지고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고 신지현 선수 응원하게 됐습니다. 오늘 대구 더울 줄 알았는데 날씨도 너무 시원하고 지금 비치발리볼 보니까 진정한 여름을 느끼는 것 같고요. 너무 흥미진진하게 게임이 진행이 돼서 되게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올림픽 등의 큰 국제 경기를 제외한 투어 대회에선 종종 하게 된다는 야간 경기. 장렬하는 태양 대신 환한 조명 아래 펼쳐지는 멋진 플레이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데 관객에겐 이색 볼거리인 야간 경기, 선수들에겐 어떨까? I love matches at night because the center court, when it is all lit up by lights and fans, there's truly nothing like it. And it's very hot in Daegu during the day, so we love a good night match. 낮에는 그러니까 일단은 태양이 너무 뜨거우니까 좀 많이 힘들고 체력적으로 힘든 면이 많고 밤에는 오히려 갬성이 있어서 좋아요. 선선하기도 하고. 네. 무더위 속 나흘간 7개국 12개 팀이 정정당당 승부를 펼친 결과 결승전에는 일본 A팀 그리고 중국 팀이 올라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왼손잡이의 공격력이 좋더라도 리시브가 안 되면 두 번째 공격이 안 되거든요. 자, 넘어오나요? 넘어왔습니다. 다시 이걸 기어이 밀어넣는 일본입니다. 네. 사카이 블락킹 성공입니다. 경기를 끝내고 있는 중국입니다. 대구 비치발리볼 프로투어 영예 1위 중국팀입니다. 우승은 장신과 스피드로 경기를 압도한 중국팀에게 돌아갔다. 首先很感谢在场的观众，首先夺得这次世界冠军确实是非常的开心，因为这一次也是第一次在算是国际赛场上拿到名次，以后会继续努力越来越好。谢谢。现场的观众非常热情，然后让我在比赛中更充满了激情。我觉得让我的比赛更有动力。谢谢，非常感谢现场的观众。 바닷가가 아닌 공간에서도 비티발리볼이 열리니까 발상의 전환이라 그럴까 되나요? 우리 대구에서도 되게 많은 분들이 재미있게 즐기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스포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여름밤이 비치발리볼 덕분에 너무 즐거웠고요. 내년에 또 오고 싶어요. 내년에 또 올게요. 야, 대구 발리볼 is great! 자요! 자요! 비치발리볼 화이팅! 우와! 시원한 경기력과 화끈한 볼거리로 대구의 여름을 빛내준 2022 대구 비치발리볼 프로투어. 무더위 속에서도 진검승부를 펼친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내년에도 멋진 경기로 다시 만나길 기대해본다.